유권자 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 단체 13호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해서 국정감사 시상식, 또한 교육, 감시, 감독, 평가사업, 또한 언론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는 2019년 황금대제를 맞이해서 정치권의 문란한 선거 판형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하여 2019년 5월 10일 전후를 중심으로 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유권자의 권리찾기, 유권자의 회복운동을 해나갈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일이 있는데 언론과 더불어서 유권자 운동을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정책평가신문과 유권자 방송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검증을 하여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이 알리고 그거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전국 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으로 할 계획입니다.